자민당에서 조개기를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참가한 것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하는데 우리는 자존심 없이 또 그 가남식 6.11을 하는데 참가할 겁니까? 자민당의 일부 의원 모임에서 발표한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한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대응 메시지를 안 낸다고요? 의원님. 대응 메시지 안 낼 겁니까? 일본 정부가 했다면 당연히 더 강한 조치를 했을 겁니다. 일본 국방차관이 얘기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일본 국방차관이면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의원님. 차관님. 네, 의원님. 지금 우리 해군에서 가남식 그 참석을 위해서 한 척이 일본에 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모임 자민당 의원들이 긴급 성명한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가남식 간 우리 군함에 대해서? 지금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들었어요? 화면 보고 처음 말았습니까? 예, 뭐 제가 지금 이 내용은 솔직히 오늘 오기 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2일날 상케이 신문에 난 것을 우리 뉴스원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2018년도 한국군함 자위대 초계기가 레이더 조사를 사과하지 않았다. 이걸 빌미로 해서 안보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중국과 한국의 초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유감이다. 우리 군함이 관함식에 오는 것을 유감으로 표시하고 사과 안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이라고 표현하면서 비난하고 경계 감시를 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게 아니라 단호한 조치의 발동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이미 언론에 났는데 우리 군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 메시지를 내지 않았겠네요? 안 났죠. 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이 관함식 참석은 국민적인 관심사였고 논란이 되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긴급 성명을 그것도 여당 일본 여당인 자민당에서 내면은 관함식에 참석한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해자고 일본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저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초계기에 대해서? 초계기에서 양측의 입장이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적인 입장을, 피해자인 거죠. 우리는. 피해자죠? 한번 보시죠. 초계기 사건이 네 건이 있었어요. 사실 12년 20일 날, 우리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하러 간 강계토항함에 먼저 일본 초계기가 500m 가까이 접근을 해서 위협 비행을 했고 통상 이건 대단한 위협 비행이에요. 통상 이제 그 초계기 같은 경우는 장비가 많이 발전돼 있어서 한 6-7km 멀리서 항상 보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은 해군에서는 대단한 위협으로 보는데 이것을 19년 1월까지 4번이나 했어요, 4번이나. 알고 계시죠? 이 몰라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중에 3개였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하나를 더 알았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이미 여러 번 제기가 됐던 건데, 3개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1월 23일 날 마지막 네 번째까지 이래 하면서 어떻게 그 당시 했는가 하면은 일본 초계기 또 근접 위협 비행은 군 반복되는 강력 대응한다.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제3국 위협 비행 시 단계별 조치 매뉴얼을 그때 만들었어요. 4단계와 일본은 5단계를.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범철 국방차관님은 지난 9월 3일 날 한일 초계기 갈등 풀고 싶다 마이니치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만 추가 절차를 실시했다면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이걸 비판을 했는데 지금도 이런 입장이에요? 위원님, 이거는 선택적으로 한일 초계기 갈등 풀고 싶다
그리고 그 워딩을 언급하셔서 그렇지 제가 그 앞에서는 우리가 일본 레이더 조사 문제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우리 그럼 변함없는 거죠. 이건 그렇습니다. 언론이 잘못 표기한 그렇죠. 거죠.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에 발맞춘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관계 개선을 나가자는 거지 일본도 어떠한 입장 변화가 없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9월 달에 5월 4단계, 5단계는 이것은 적절한 것이고 만약에 차관이 이런 표현을 했다면 아주 부적절한 단어예요. 그리고 장관도 또 가관이잖아요. 지금 자유함기하고 1분만 줘주세요. 우길기를 지난번에 국방위에서 비교를 하면서 우길기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우길기와 자유함기는 다르다라고 마치 일본 국방부 장관하고 일본 국방부 차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같지. 우길기는 사실 전범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일본에서도 이걸 인정을 했어요? 일본 외무성에서는 우길기 홍보 과정에서 자유함에 개양된 깃발 사진과 함께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서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우길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길기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일본도 인정했는데 어떻게 우리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이 이런 것들을 차이라고 인정을 차이 난다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남식 저는 그렇게 비판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자민당에서 조개기를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참가한 것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하는데 우리는 자존심 없이 또 그 가남식 유기를 하는데 참가할 겁니까? 의원님, 자민당의 일부 의원 모임에서 발표한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한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제가 뭐 얘기하면 맨날 대응 메시지 내고 하는데 이렇게 국회 우리 그 군함을 모독하고 초계기 사건에 대해서 왜곡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대응 메시지를 안 낸다고요? 의원님, 대응 메시지 안 될 겁니까? 일본 정부가 했다면 당연히 더 강한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도 아니고 일본 의회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일본 의회의 일부 모임... 이 모임이 일본 중의원 하의원 몇 명이 모여 있는 모임인지 아세요?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야기만 80명 가까이 모여 있고 이 단체는 대단히 그 의회의 일부 정파를 대표해요. 예,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가 오늘 중으로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응 메시지를 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남식을 6일날 메시지를 낸 다음에 가남식을 참가할지 안 할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의 좋은 취지는 이해하고 있지만 일본 의회의 일부 모임에 대해서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더 큰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시에 관한식 창수업 문제는 이런 우길기 논란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북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 나아가서 국제 관례와 과거 사례까지도 검토해서 판단한 것인 만큼 현재 상황에서 그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국방부 차관님이 하는 얘기는 제가 느끼기는 또 국민들이 느끼기는 아마 일부 국민들은 일본 국방차관이 얘기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잘 검토하세요. 일본 국방차관이면 예.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의원님. 자, 예, 정리하시죠. 예.